그 다음에 그 13번 이렇게 한번 보면 그제 13번은 여러분 그 저희 그 계약법인데 무슨 법? 계약법 그제 이런 계약법은 여러분 제목 기억하고 있었는데 예? 무슨 목? 제목 그제 첫째 계약의 의의 여러분 계약의 의의에서는 아까 뭐가 가지고 나왔노? 약관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의 종류 계약의 종류에서는 여러분 뭘 기억하고 있어야 되냐면 무상계약 그지? 편무 찾아라 하면 무상 찾아야 된다 무상계약은 정여 사용대차 소비대차 위임 임치 그지? 요거 다섯 개 기억. 요 두 개는 절대로 무상.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쌍유, 무편. 요거 기억해야 되고,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약의 승인. 이건 수업 시간에 한 거 가지고 기억, 문제를 풀어야지. 문제는 문제를 가지고 풀면 안 된다. 뭘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수업 시간에 한 거. 그지? 그럼 계약의 성립은 제가 강의할 때 불성립부터 먼저 했잖아, 그지? 불성립은 두 가지, 의식적 불합의와 무의식적 불합의. 의식적 불합의는 변경을 가한 성낙, 조건을 붙인 성낙, 연착된 성낙, 여기는 동상이모. 아까 미국 달러, 홍콩 달러, 그거 기억한다. 그거 다른 시험에서 옛날에 한 30년 전에 사법시험 문제 나온 거거든. 그게 무슨 달러? 홍콩 달러, 미국 달러. 동상이모. 이거 무의식적 불합의는 아예 계약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계약 성립. 계약 성립은 몇 개 있냐면은 세 개. 어사합치, 이게 오리지널. 그 다음에 무의식, 아, 그 다음에, 기타. 계약 승인. 네, 이제 교차 청약. 의사실현 계약 승인. 의사실현 계약 승인. 요거 이제 계약 체결상의 관시. 그럼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뭐 하는 거고? 이래 물으면은 답을 하는 사람 거의 없더라. 뭐 하는 거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뭐 하는 거고? 이게 대답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 그러니까 공부를 이게 완전히 이게 잘못 공부했다는 거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뭐 하는 거고? 일단 제목부터 기억해야 된다. 제목. 계약 체결상의 관심 뭐 하는 거고. 배웠잖아요. 대답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계약의 효력. 계약의 효력의 세 개. 무순항변권,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 을 위한 계약. 이 뭐 하는 거고? 이 뭐 하는 거고, 이거? 그렇지. 요거, 자기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하는 거지. 위험부담은 뭐 하는 거고? 그래, 뭐라? 그렇지. 채무자가, 매도인이, 뭐, 책임지지 않는 거. 이게 위험부담이다. 그럼 책임 안 지려면 무슨 사유 없이,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 채무자. 그럼 상대방도 없다. 아무 일이 없었는 것처럼. 채무자죄의, 그럼 매수인, 매도인, 아, 매수인, 채권자, 수령지체 중에 귀책사유 하면 무슨 자주의
채권자주의. 원칙은 채무자주의지. 제3다. 그럼 계약체결상이고 하시면 뭐 하는 거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지.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두 개인데 이거는 특이한 손해배상. 무슨 이 신뢰. 그럼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람은 깨끗, 상대방은 귀책사유, 악의 또는 과실, 그거 가지고 낸다고. 큰 거 공부해, 큰 거. 되겠습니까? 그 다음 다섯 번째 해제해지. 여섯 번째 매매. 일곱 번째 임대차. 이렇게. 제목 기억해야 된다. 그럼 지금은 거기에 11번은, 아니 12번은 12번은 계약체결상의 과실. 1번 건물이 타인 소유인 경우, 이건 뭐 타인 소유 물건의 매매. 무슨 물건의 매매? 타인 소유 물건의 매매. 이 타인 소유 물건의 매매는 무슨 책임이지? 담보 책임. 타인 소유 물건의 매매, 매매 계약은 그대로 뭐다? 유효고. 단지 이제 이행기에 취득 못해 이전 못한다 하면은 뭐 담보 책임. 무슨 책임? 담보 책임. 계약 당시에 전부가 멸실, 원시적 불능. 무슨 적 불능? 원시적 불능. 교습 과정에서 됐습니까? 교습 과정에 뭐 그 이거 13번 시험 문제 안 나온다. 12번, 13번 이런 거는 여러분 원래 계약 체결 사유 과실은 우리는 원시적 불능인 경우만 하지만 그 외에 많다고. 그건 어디서 나오냐면은 사법 시험에서 나온다. 계약 교습 과정에서 됐습니까? 교습 과정에서 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 이걸 이제 교습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 우리 민법은 뭐를 놨냐면은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경우만 규정하고 있지만 그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 원래 오리지널은 독일에서 이게 처음 생겨났는데 융단 가게에 갔다 이게 뭐 살려고. 융단 살려고 가는데 고르고 있는데 쌓아놓은 융단이 넘어져가지고 사람이 다쳤다고. 계약교수 과정에서 무슨 배상 발생했노? 손해배상. 그래서 그 불법행위도 아니고. 그럼 계약이 성립해야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이거든. 그럼 채무불이행도 아니고 불법행위, 특이한 손해배상. 이게 이제 계약체결상의 과실. 이렇게 해서 이 만든 거라고, 독일에서. 그래서 막 그런 건데, 우리 이제 법 조문에 있는 거는 전부가 무슨적 불능, 원시적 불능만 있는데, 요거는 뭐 쭉 다른 것도 해놨다. 그래서 시험 문제 안 나온다. 그 다음, 14번 가는데, 틀린 것인데, 1번. 이건 부당한 파기 불법행위. 이거는 판례. 부당한 파기가 무슨 행위? 불법행위 하는 경우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이 아니고 무슨 행위? 불법행위. 기억. 오. 원시적 불능 무효. 오. 급부하여야 할 자는, 자 의무자는 귀책사유. 원시적 불능인데 귀책사유. 악의 또는 뭐가 있다? 과실. 무과실 하면 OX, X. 상대방은 무슨 것? 깨끗, 선의 및 뭐? 무과실. 무슨 이익 한도 내에서, 이행이익 한도 내에서, 다시 뭐? 이행이익 범위 내에서 실리익. 그래서 틀린 것은 어느 거? 비극과 미음.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런가? 그 다음에 1번 갑니다. 계약의 효력.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과 유치권 공통. 공통인 거? 공평의 원칙. 5. 법률 규정에서 발생하는 거, 하는 건, 이건 무슨 건? 유치권.
어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거, 이건 뭐 유치권. 다른 담보, 다른 물건 나오면 이건 뭐 유치권. 그 다음에 소송상 문제가 됐을 때 인용이 되면은 둘 다 상하급법 판결. 그래서 둘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어느 거고? 기억과 미음. 이렇게 한다. 뭐? 기억과 미음. 그치?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틀린 것. 5번 가는데, 유치권 행사하면, 다시 무슨 권 행사하면, 유치권 행사하면, 뭐가 와야 되노? 일부 성소, 상급부, 일부 패소, 같은 말. 다시 뭐, 일부 성소, 일부 패소, 상급부. 판결. 둘 다 공통점. 근데 이건 원고 패소 OXX. 그 다음 3번. 짱 중요. 4번. 핵심 단어 찾아라. 어? 청구는 이행을 청구. 그게 핵심이다. 무슨 청구? 이행을 청구인데, 이행 청구는 무슨롭게? 자유롭게, 뻔뻔스럽게 청구. 다시 뭐, 청구는, 여러분 그죠? 다시 꼭 기억한다고. 이행 청구가 중요하다. 무슨 청구? 이행 청구. 무슨 청구? 이행 청구는 무슨스럽게? 자유롭게, 다른 말로 뻔뻔스럽게 청구 하면은 상대방은 무슨 이행 주장한다? 동시행. 그래서 이행 제공 없이 청구는, 청구하는 경우에 뻔뻔스럽게 청구하면은 무슨 방은? 상대방은 주장할 수 있다다. 근데 이거 그거 잘 나온다. 이행 제공해야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온다. 핵심 단어 빨리. 청구. 이행 청구다. 이행 청구는 뭐 없이도, 제공 없이도 뻔뻔스럽게 자유롭게 청구는 할 수 있다. 청구는 무슨롭게, 자유롭게. 그럼 청구하면은 무슨 방은, 상대방은 무슨 이행 주장? 동시행 주장. 꼭 기억한다. 제공해야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질문 나오면 OX X. 제공하지 않아도 청구는 무슨스럽게, 뻔뻔스럽게. 꼭 기억한다. 하면은 무슨 방은, 상대방은 무슨 이행 주장? 동시행 주장. 됐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또 자, 여기인데 여러분 요거 잘 나온다. 이행의 청구는 무슨롭게, 자유롭게, 뻔뻔스럽게, 청구는 무슨롭게, 자유롭게인데, 그 다음에 또, 그럼 이렇게 청구하면은 상대방 무슨 이행 주장? 동시행 주장이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동시행 주장, 동시행 주장하기 위해서는 1. 이행기가 도래. 문장 안에 무슨 기 도래? 이행기 도래. 무슨 악화? 채무 악화. 이행이 곤란한 무슨 사유? 현저한 사유. 수령지체 나오면은 수령지체 하면 뭐, 이행 제공 없이, 이행 제공이 무슨 단, 중단. 이행 제공이 무슨 단, 중단. 재차 제공 없이, 이미 이행 제공한 걸 가지고
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은 이건 이렇게 나오면은 무슨 이행 주장? 동시행 주장이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지금 어느 거고? 4번 무슨 지체? 수령 지체에 빠진 무슨 방은 상대방은 주어 끊고 뭐 이행 제공 없이 청구 무슨스럽게 이행 요거 여기에 해당한다. 무슨 제공 뭐 이행 제공 중단 하면은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있다? 동시행. 요거 조심해야 되고 요거는 이제 이행 청구는 무슨 없게 자유롭게 뻔뻔스럽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두 개 기억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는 주어 무슨 방은 수령지체 빠진 상대방은 그 다음 줄쳐야지 무슨 제공 일방이 이행 제공 없이 이행 청구하는 경우 그 줄치고 그런 경우는 무슨 이행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1번 짱 중요. 1번 배제하는 당사 약정 요 계약법 위헌부담 동시행 전부 다 무슨 규정? 임의규정 배제특약 그대로 마다 유효 그지? 그 다음에 3번은 무슨 불능? 이행불능. 3번은 무슨 불능? 이행불능. 4번은 무슨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 지분 이전. 무슨 이행? 동시행. 하는 거. 그 다음, 4번 갑니다. 옳은 것. 여러분, 쌍무에서 둘 다 이행기가 도과했다. 이행기가 지났다. 무슨 이행관계 있다? 동시행. 그럼 상대방이 이행 제공할 때까지 자기 이행을 무슨 절? 거절하는데 1번 짱 중요. 그런 경우는 기한 정함이 없는 채무. 자기 채무를 이행을 무슨 절? 거절. 무슨 방이? 상대방이 무슨 제공할 때까지 이행 제공할 때까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동시행 관계에 있으니까 이연 무슨 지체 아니다? 이행 지체 아니다. 3번 이행 제공 없이 채과한 경우 자 이행 제공 없이 채과해도 무슨 반이 아니다? 윗반이 아니다. 무슨 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이행 그럼 이행 지체가 되려면 일단 무슨 제공해야 된다? 이행 제공 무슨 제공? 이행 제공 이행 제공 없이 채고 이행 제공 없이 최고해도 뭐 없다? 해제 없다. 그럼 여기는 핵심 단어가 무슨 제공이다? 이행 제공 없이. 4번. 양당사자는 각각 서로 이행 지체는 손해. 아까 있죠? 아까 무슨 이행 관계 있기 때문에? 동시행 관계 있기 때문에 무슨 지체 아니다? 이행 지체 아니다. 요거, 아까 요거 미리 설명했다. 아까 무슨 청구하려면? 이행 청구는 무슨스럽게 뻔뻔스럽게 됐습니까? 이행 제공하든가 혹은 적어도 하여야 한다. OX X 5번 미음 짱 중요. 아까 요 미리 설명했다. 아까 이행 청구는 무슨스럽게 뻔뻔스럽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미음 짱 중요. 무슨 중요? 짱 중요. 잘 된다. 그럼 뻔뻔스럽게 청구는 무슨 없게 자유롭게 뻔뻔스럽게 청구하면 상대방 무슨 이행 주장? 동시행 주장. 위험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게. 그럼 5번 틀린 거. 2번 핵심 단어. 변제. 무슨 제? 변제. 하면은 뭐가 와야지? 영수증 와야지. 말소가 오면 안 된다. 넘어간다. 그 다음, 뒤에 해설 짱 중요 다 기억해야 된다. 됐습니까? 뒤에 해설 중요하고. 자, 그 다음,
6번 갑니다. 여러분 수령지체에 나오면은 무슨 지체? 수령지체에 나오면은 뭐 이행 제공 중단 재차 제공 없이 이행 제공을 한 걸 가지고 하면은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다. 그럼 2번 경우 이행 제공을 계속하지 않더라도 하면은 이행 제공을 계속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다. 됐습니까? 무슨 다? 있다다. 6번에 2번. 지금 됐습니까? 예. 자, 7번 갑니다. 무슨 부담? 위험 부담? 7번에 4번. 7번에 4번은 무슨 지체? 수령 지체. 나와야 된다. 무슨 지체? 수령 지체. 수령 지체 하면 무슨 자주의? 채권자주의. 채무자의 무슨 과실이 있어도, 경과실이 있어도, 채무자는 상대방 이행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수령 지체가 중요하다. 그럼 채무자의 경과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슨 지체가 더 중요하다? 수령 지체. 되겠습니까? 예. 요거 도자기 사건. 일명 무슨 사건? 도자기. 여러분. 자, 채무자가 매도인이 도자기를 지게 지고 약속한 장소에 갔다. 근데 누가 안 나타났다? 채권자 매수인.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무슨 불의에 걸려서, 돌불의에 걸려서 넘어졌다, 박살났다. 그래도 대금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지체가 없었다면, 수령 지체가 없었다면, 됐습니까? 채무자의 경과실이 있어도 돌부리에서 걸려지는 넘어서 박살난 도자기 박살나는 사건이 발생했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런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다. 그 다음에 5번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건 뭐 채권자주의 그지. 그 다음 8번 판례에 어긋나는 것 2번 현실 제공하여 수령지체에 빠진 경우 꼼꼼. 자 수령지체 하면 재참 없이 제공 없이 청어하더라도 상대방은 여전히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다. 요거 수령지체 이행 제공 중단 재차 제공 없이 이미 이행 제공을 하고 청구하면은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다. 되겠습니까? 예. 그럼 어디에다 줄치노? 이번에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더라도 그 줄쳐야지.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으면 동시행 항변권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나왔다. 9번 갑은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 등기관리 매도, 임금증명, 주민등록, 위임장, 법무사 사무실, 그 후 잔금 측에 을이 잔금이 이행하지 않자 갑은 매매 잔대금 관한 사안 틀린 거. 4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채무 이행 제공하지 않은 한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아까 했죠. 청구는 아까 무서롭게 자유롭게 뻔뻔스럽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미 또 그럼 여기는 직업 청구다. 직업 청구는 무서롭게 자유롭게 이행 제공을 하든 안 하든 청구는 무서롭게 자유롭게. 그럼 여기서는 만약에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두었다 이 말은 또 이행 제공이 지속되고 있다는 걸 본다. 이행 제공이 지속되고 있으면 상대방은 무슨 이행 주장 못하고 동시행 주장 못하고 청구는 무서롭게 자유롭게 뻔뻔스럽게 제공하든 안 하든. 그럼 여기에 핵심 단어는 무슨 청구? 직업 청구.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만약에 이행 제공 없이 직업 청구하면 상대방은 무슨 이행 주장? 동시행 주장. 근데 여기서는 제공이 있는 거로 본다 없는 거로 본다?
있는 거로 본다.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둔 경우 청구하면은 상대방은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없다? 동시행 주장할 수 없다. 그 다음 위험부담 10번에 5번 여러분 위험부담은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 특약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1번 5번 핵심 단어 수령지체 중 무슨 지체 중 수령지체 중 무슨 자주의 채권자주의 됐습니까? 예. 을이 매도인입니다.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가 무슨 자주이다? 채권자주의 을이 매도인이다. 그럼 12번 원인 알 수 없는 화재 채무자주의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면하고 면한다. 소멸 소멸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그 다음 13번 짱 중요 갑은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은 그날 지급하고 중도금은 11월 3일 잔금은 12월 3일 상환으로 지급하기 근데 을은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갑이 이전 서류를 거부하지 아니한 채 잔금기일이 지나버렸다. 출치해야 된다. 어디에 출치노? 잔금기일이 그럼 잔금일 전까지 중도금에 대한 이자 다시 뭐 잔금일 전까지 중도금에 대한 이자 잔금일 이후 이자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럼 을은 중도금 지급 없는 선의행함으로 을은 갑의 중도금 지연손해배상 청구를 뭐 거절할 수 없다. 자 지금은 무슨 핵심 단어 어디에다 출처해야 되노? 아까 출친 거 잔금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예. 을은 자기 무슨 제공이 없는 한 이행 제공이 매도인이 등기 서류 제공이 없는 한 청구한다 못한다? 못하고 청구하면은 을은 매수인 을은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이행관계이기 때문에 동시행 그럼 갑은 자기 채무 이행 제공 없이도 주체를 이유로 매매 계약은 있다 없다? 없다. 무슨 지체 아니다? 이행 지체 아니다. 아까 핵심은 아까 무슨 일이 지나버렸다? 잔금기일 지나버렸다. 무슨 이행관계 있다? 동시행 하면은 어쨌든 매수인은 무슨 절 거절할 수 있고 제공이 없는 한 무슨 반이 아니다? 윗반이 아니다. 그럼 1번 2번에서는 핵심 단어가 뭐고 본문에 무슨 일이 지나버렸다? 잔금일이 지나버렸다. 3번 을이 A 이전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때까지 갑은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무슨 항변권이 있다? 동시행. 그래서 3번 정답 됐습니까? 예. 3번 무슨 이행관계 있다? 동시행 교부받을 때까지 제공이 있을 때까지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는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 그 다음 4번 매수인 을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처음부터 중도금에 대한 아니죠 중도금에 대한 이 지체는 언제까지? 잔금일 전까지는 지체 책임진다. 다시 무슨 일 전까지? 잔금일 전까지. 자동 해제 5번 틀리고 그제 그렇게 나온다.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게. 예, 여러분 그거 금방 보고 그 문제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계약금 중도금인데 만약에 중도금 안 줬다. 언제까지 이자 계산되냐 하면 무슨 일 이후 잔금일까지 이후 하면 무슨 제공이 없는 한 이행 제공이 없는 한 무슨 이행관계 있다? 동시행. 안 주고 있어도 무슨 반이 아니다. 윗반이 아니고 또 매도인도 이행 제공이 없는 한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하면은 무슨 절? 거절. 되겠습니까? 근데 만약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이거 이행 제공이 없는 한 잔금일까지 떼고 이후는 계산되지 않는데 이후에
요거 잘 나온다. 시험 문제. 이후에 매도인이 무슨 서류, 등기 서류 이행 제공이 있는 한, 등기 서류 이행 제공하면서, 무슨 제공하면서? 이행 제공하면서 청구하면은 지체 책임진다. 이행 제공하면서, 이행 청구하면은, 요거는, 요때부터는 뭐, 지체 책임진다, 안 진다? 진다. 조심해야 된다. 원래 이유는 지체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근데 뭐 하면서, 이행 제공하면서 이행 청구하면은 뭐, 지체 책임진다, 안 진다? 진다. 그냥 이행 제공이라는 말 없이 청구한 이후에는 뭐 지지 않는다? 지체 책임지지 않는다. 무슨 이행관계이기 때문에? 동시행. 근데 이후 매도인이 등기 서류 제공하면서 이행 청구하면 뭐 지체 책임진다. 꼭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 14번. 자, 제3자. 틀린 거. 4번. 훅 끊고. 4번. 훅. 있다 없다. 훅. 다음에 핵심 단어. 합의로 없다. 후 합의로 있다 없다. 없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 15번. 1번 X. 수익자 때문에 X. 수익자는 계약 당사다. 이다 아니다? 아니다. 2번 O. 보상관계 계약관계 대가관계 갑병. 대가관계는 계약에 아무런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3번 제3자 수익은 계약이라는 단어 넣으면 안 되고 뭐 권리 취득요건. 무슨 취득요건? 권리. 그 다음 보상관계 무효다. 수익자에게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수익자는 보호받는 제3자 이다 아니다? 아니다. 주어 5번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권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16번 제3자 해당하지 않는 거. 중첩적 채무인수. 중첩 중복 그래야 제3자. 중첩적, 중복적, 병존적 세 개 같은 말. 다시 뭐 중첩적, 중복적, 병존적 채무인수 제3자. 이행인수, 면책적 채무인수는 제3자 이다 아니다? 아닌 것. 기억과 뭐 디귿. 그 다음 17번 제3자. 3번. 여러분 3번인데 여러분 거기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수익 의사표시 해야 권리를 취득하는데 여러분 뭐 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운송계약 이런 거 다시 뭐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운송계약 이런 거에서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밑에 해설 있죠. 보험, 운송, 신탁, 공탁에서는 수익자 의사표시 없이도 권리 취득한다. 그래서 요거는 3번은 기억해야 된다. 반드시 수익 의사표시가 있어야 권리를 취득한다. OX, X. 뭐 때문에 틀렸냐면 무슨 시 때문에 틀렸다? 반드시. 그럼 수익 의사표시 없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는 경우도 있다. 어디에 많냐면은 상법에. 어디에 많다? 상법. 어디에 많다? 상법. 그지? 그런 거. 그 다음 18번.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갑을병. 그래서 18번 같으면 무슨 병? 갑을병. 무슨 병? 갑을병. 2번. 해설. 병은 받았다. 무효, 취소, 해제가 되든 절대로 돌려주는 경우는 없다. 꼭 기억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가 받았다. 무효, 취소, 해제가 되었다.
절대로 돌려주는 경우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19번 틀린 거 리얼 왜 틀렸노? 최고에 대한 확답, 발신주의 딱 세 개 있다. 채무인수지. 요거는 제3자를 위한 경우에서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최고 확답. 무슨 딸? 도딸주의다. 무슨 딸? 도딸. 자, 발신주의는 딱 세 개다. 최고에 대한 확답, 발신주의 몇 개? 세 개. 어느 거? 무채무인수지. 이게 무채무인수에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바라지 않는 경우 고줄 치고 그거 하면 안 되고 뭐 받지 못한 경우 이렇게 된다. 무슨 주의다? 도딸주의. 무슨 주의? 도딸주의.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20번 여러분,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다시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해제 취소 해제하더라도, 일단 무효 취소 해제가 되더라도 수익자 의사표시 없이 무슨 없게 자유롭게 무효 취소 해제 요건만 갖추고 있어 하고 수익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OX X. 그래서 20번에 몇 번? 4번. 21번 갑월병인데 제3자 여기는 뭐 미리 유보 핵심다로 3번 21번에 무슨 유보? 미리 유보. 다시 뭐? 미리 유보. 무슨 보? 미리 유보 하면은 수익해도 의사표시가 있어도 변경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해지 갑니다. 그럼 집에서 풀 때는, 저처럼 이렇게 풀면 안 되고, 틀린 거는 왜 틀렸는지 보고, 나머지는 네 개는 기억해야 된다. 됐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집에서 푸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한 시간에 보통 몇 페이지씩 봐야 되노? 어? 한 시간에 몇 페이지씩 봐야 되노, 이거? 한 40페이지, 50페이지씩 이렇게 봐야 된다. 되겠습니까? 공부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를 한 시간에 뭐 10페이지 봤다.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이런 거 가지고. 한 시간에 몇 페이지? 40페이지, 50페이지 하니까 이 문제집 이거 하루면 끝내야 된다. 왜? 이미 내가 했잖아요. 학원에서 공부했는데 이거를 이틀 동안, 3일 동안 자꾸 흔들고 이러면 안 된다. 지금 저처럼 이렇게 풀면서 왜 틀렸는지 이유 기억하고 나머지 4개 맞다. 틀린 거는 4개 맞다. 왜 맞는지 보고 넘어가는 거지. 빨리. 그렇게 봐야 된다. 뭐 1차만 하든 2차만 하든, 1차만 하면 유리한 게 계속 반복하면 되지. 요 안에 게 모든 문제 굉장히 조금 어려운데, 시험하고 관계없는 것도 몇 개가 있긴 있는데, 계속 이거, 만약에 한나절, 뭐 또 쉬는 날, 그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딱 독서실에, 뭐 도서관에 가서 아침 9시 가면은 점심 먹기 전에 이거 떼야 된다. 9시에 딱 가면은 몇 시? 2시 안에 떼야 된다고, 이거. 이걸 가지고 뭐 하루 점도로 붙들고 있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고. 지금 이제 했으니까 빨리 가고 몇 점 받으면 되노? 70점 받으면 되지. 근데 여러분처럼 공부하는 건 몇 점 공부 스타일이냐면 100점 스타일이거든. 한 시간에 10페이지 봤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고. 뭐 이상하다.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상하다, 안 나온다. 그리고 또 지금은 내가 모르겠다. 넘어가라. 아는 거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막 모르는 거 알 필요 없다. 지금 모르는데 알 필요 없다. 아는 거 몇 점 받으면 된다? 60점. 좀 여러분이 아는 것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강의 들은 사람은
여러분이 아는 것만 가지고 풀면 무조건 60점 받거든. 근데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목숨을 거냐면 모르는 거 30점 40점에 목숨을 건다고. 그 바보하고 미친 짓이지. 그럼 이상하다. 아까 이야기했잖아. 이상하다. 수업 시간에 보도 듣도 못한 거다.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리고 강의 들었는데 강의 들을 때 선생님이 제대로 설명 안 했다고 안 나온다고. 나오는 경우 없다. 나와도 40개 중에 몇 개? 한 개. 두 개도 없다. 한 개다고. 그 한 개 무시해라고. 막 거기에 목숨을 걸고 막 하려고 하다 보면 다른 거 공부 못한 다른 거 열심히 해가고 시험. 여러분 중개사가 좋은 게 왜 좋냐면은 60점 합격하면은 뭐 60점 합격했는데 100점 합격했는데 그거 인터넷에 뭐 수석 합격 미친놈 미친 짓이지. 그거는 그 출판사에서 광고하고 있는 거지. 그거 그 사람은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뭐 60 뭐 수석인지는 몰라도 선생님 치면 수석하거든. 선생 중에서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수석 합격 개뿔이지. 그거 자격 시험은 몇 점만 받으면 된다 빨리. 60점. 60점 받으면 되거든. 그리고 또 시험 하고 나서 중개사 할 때 60점 받았는지 100점 받았는지 고객이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근데 변호사는 여러분 변호사는 로스쿨 졸업하잖아요. 로스쿨 1년에 시험 치는 게 한 3,000명 내지 지금은 한 4,000명 시험 치거든. 그 중에 1,500명 합격한다고 하는데 등수 따진다 이게. 1등, 2등, 3, 10등 안에 들었다 이게. 판검사 임용 신청하면 하는데 한 만약에 한 1,400등 합격했다. 판검사 법무부나 안 가면 법원 행정처에서 판사, 검사는 법무부에서 공무원 임용이거든. 신청하면은 성적표 내라 하거든. 학교 다닐 때. 그러면 1,500등으로 합격했다 이게. 아니 딱 판검사 되고 싶은데 판 여러분 신청 하면은 성적표 내라고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아예 판검사 임용 모집 공고해도 신청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냥 하거든. 가면 또 그냥 경력 없는데 여러분 딱 뭐 법무법인에 취업하잖아요. 취업하면은 할 때 서류 전형인데 성적표 내란다고. 미치는 거지. 집에서는 뭐 로스쿨 합격해가지고 아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졸업했다고 이제 변호사 자격은 받아도 아이 중개사보다 밥벌이 못하는 사람 많다 지금. 중개사보다 밥벌이 못하는 사람 많거든. 근데 중개사는 몇 점 받으면 되노? 60점 받으면 되는데 합격만 하면 되거든. 합격만 하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데 공부하는 사람들 모습 보면 100점 맞는 시험 공부하거든. 한 게 이상하다 그 파워 팔 필요 없다. 아, 내가 모른다 내 머리로 안 된다 넘어가라 그냥. 나오는 거 선생이 꼭 나온다는 거 하면 되거든. 근데 여러분은 선생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옆 사람이 기동량을 더 중요시한다 이게. 막 보면은 아 어떤 책이 좋다 개뿔이다. 전부 다 책 팔아먹으려고 광고하는 거지.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이 최고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이 최고고. 마찬가지잖아요. 자식도 누구 자식이 최고고. 내 자식이 최고지. 남 자식은 여러분 밖에 나오면 다 서울대 고대 연대 합격한 사람이다. 다 서울대 고대 연대야. 지방대 졸업한 사람 한 명도 없다 밖에 나가보면. 왜? 잘하는 사람만 자랑하니까 다 서울대 고대면 되지. 지방대 좀 졸업했다고 밖에 와서 자랑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서울대 고대 연대가 없는 거지. 근데 서울대 고대 연대 인원이 많냐 하면 지금은 굉장히 줄어들었거든. 옛날에는 우리 때는 뭐 한 학년에 거의 만 명씩 뭐 이렇게 뭐 만 오천 명씩 이렇게 뽑았는데 지금은 한 학년에 뭐 7천 명 6천 명 이렇게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도 밖에 나오면 다 서울대 고대 연대잖아요.
내 자식이 최고거든.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책까지고 무슨 심의 하고 열심히 하고 모른다 패스 패스 넘어갑니다. 근데 다 패스하면 안 된다. 적어도 뭐는 절반은 알아야 돼. 그러니까 금방처럼 저가 이야기할 때 뭐가 이게 핵심, 핵심 단어 자꾸만 찾는 연습.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100점 맞는 시험 공부하지 말고 몇 점? 60점 해가지고 뭐 하자? 합격하자. 근데 했던 거 그대로 나온다. 그 다음에 해제해지. 무슨 지? 해제해지. 해제해지도, 여러분, 그지? 제목. 해제해지. 해제와 취소. 두 번째, 해제와 해제계약. 세 번째, 해제권자. 네 번째, 실권약관. 또는 실권약관의 특약. 다섯 번째, 해제권의 발생. 여섯 번째, 해제권의 행사. 일곱 번째, 해제권의 효과. 여덟 번째, 해제권의 소멸. 아홉 번째, 해지권의 행사. 열 번째, 해지권의 효과. 요 열 개 중에 두 개 나오거든. 응? 어디가 제일 중요? 어디가 제일 중요? 내용 몰라도 중요한 거는 알아야지. 이거. 효과. 무슨 자? 제3자. 오. 물건유. 또. 여기서.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해제권의 발생은 최고. 필요한 거 아닌가? 공부할 때 크게 공부해놓고 크게. 여기서 두 개 나온다고. 해제권의 행사, 여러 명일 때, 불가분선. 행사는 뭐, 어렵게 전원이 행사. 소멸은 몇인이 소멸하면, 1인이 소멸하면 전원이 소멸. 그지? 그런 거 가지고 낸다고. 요거는 주로 여기서 잘 내지. 해제는 두 개. 법정해제와 약정해제. 그치? 해제권자는 계약 당사자. 실권약관은 자기들끼리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뭐 없이, 최고 없이, 의사표시 없이 자동해제.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중도금을 가지고 안 내고 뭐 잔금을 가지고 내지. 무슨 이행관계 있으니까. 동시 기억해야 되는데 큰 제목 가지고 기억하는 거. 아까 몇 점? 60점 공부해라고. 70점 공부해라고 제발. 막 100점 공부하니까 머릿속에 한 개도 안 들어가는 거지. 60점만 공부하면 70점만 공부하면 되거든. 머리에 들어가는 만큼 그냥 누구든지 70점 들어갈 수 있거든.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일수록 제가 보면은 100점 공부하고 있거든. 제가 다른 지역에서 막 강의하잖아요. 아저씨 중에는 막. 제가 말하는 거 한 말이고 다 적고 있고 적지만 해도 적거든. 그럼 뭐 공부하면 몇 점 받으려고? 100점. 미친 짓이지. 그 아저씨는 내가 100% 떨어진다고. 내가 딱 보면은 공부하는 모습 보면 알거든. 100% 떨어진다고. 그 모의고사 쳐도 역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막. 자기는 골 때리게 열심히 하는데. 제가 너무 흥분해서 그런 막말을 쓰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몇 점만 공부하면 된다? 70점. 그래서 여러분 젊은 친구들은 30대 이하 젊은 친구들은 거의 99% 합격한다. 이게 농땡이만 부리면. 몇 프로? 99%. 왜냐면 젊은 친구들은 빨리빨리 잘하거든. 하고.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슨 땡이 때문에? 농땡이. 아, 이게, 게을러다, 막. 아, 왜?
아니, 60점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막 농땡이만 안 하면 젊은 친구하고, 30대 이하는 농땡이 하면 거의 99%. 이제 앞에 숫자가 4자, 나이가 4자 하면은, 4자 하면은 이제 깜빡깜빡 하기 시작한대, 이게. 어떤 데는 차를 아파트 주차장에 대놓고 집에 내 대놓은 줄 알고 와갖고 보니까 집에 차가 없거든. 그 어디에, 보니까 오늘 어디에 그 커피숍 가면서 그 아파트 주차장에 내는데 집에 오니까 차가 없는 거야. 왜 생각해보니까 어디 주차장에 대놨다. 이게 40대 되면 이제 무슨 빠, 깜빡깜빡. 50대 되면은 머릿속에 들어가질 않는다. 50대 되면, 그럼 60대 되면은 뭐, 근데 이제 남자들은 좀 깜빡깜빡한 게 덜한데, 여자들은 왜 깜빡깜빡하냐면은, 그, 아이를 놓기 때문에, 출산 때문에 그렇다. 출산 때문에. 아이 놓고 나면은, 이거.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선생. 나 공부하기 싫은데, 뭐는 꼭 알고 있어야 돼. 뭐 가르쳐주노? 제가 천일생 특허 세계는 몇 개 없이 세 개 없이 무슨 시 적시 그거 하고 몇 개는 세계는 몇 개 없이 세 개 없이 적시 이것만 알고 있어도 한 개 맞출 수 있다. 잘 나온다. 먹고 이행불능 미리 거절 이행 제공해도 이행 제공을 해도 뭐 할 수 없음이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명백 요 세 개는 몇 개 없이 세 개 없이 무슨 시 즉시 몇 개 없이 세 개 뭐 1 최고 없이 2 이행 제공 없이 3호 이행기 기다리지 않고 안고 무슨 시 즉시 해제 요거 잘 내잖아 그래? 요거 하고 또 뭐 있노 요거 요거 해제 몇 개 있노 세 개 법정 해제 약정해제 이거는 이제 한 사람 어사표시 형성권 그 다음 뭐 해제계약 합의해제 무슨 해제? 합의해제 세계 최고 이자 손해배상 제3자 요거 셋 다 있고 이건 제3자는 무조건 셋 다 있다. 약정해제. 무슨 해제? 약정해제는 이자만 있고, 최고, 손해배상 없고, 제3자 있고, 제3자 보험, 물권유. 무슨 유? 물권유. 요 합의해제는 셋 다 없고, 이 세 개를 가지고 잘 된다고. 요건 셋 다 있고. 꼭 기억했네, 요거는 무슨 유? 물권유. 물건 요거 잘 낸다. 요거는 해제 전에 물건료는 뭐를 불문? 선악불문, 제3자, 유효.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물건료는 뭐? 선여의 물건료. 뭐가 딱 나오면 그거 이거만 알고 있어도 때로는 막판에 항상 여러분 공부할 때 지금은 아직까지 시간 충분하다. 시험 합격하는데. 막판에 내일 시험 치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보고 가면 되거든. 항상 일주일 후에 시험 친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면 무조건 합격한다. 지금까지 놀아도 관계없다. 합격할 수 있다 이게. 지금까지 놀았다 괜찮다. 합격한다.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맨날 뭐 공부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공부 쭉 했잖아요. 오늘 온 사람은 무조건 합격한다. 100% 합격한다. 맨날 뭐 60점 공부하는 방법만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은 그저 한 몇 개만 하고 마치자, 오늘. 자, 1번 갑니다. 해제. 3번 틀렸지.
해지하면 계속적 계약. 해지하면 무슨적 계약? 계속적 계약. 해제는 일시적 계약인데, 됐습니까? 계속적 계약이라 할지라도 무슨 착수 전에는? 이행 착수 전에는 해제. 이렇게 한다. 잘 나온다. 계속적 계약하면 해지인데, 계속, 예를 들면 중개사 사무실에 집 계약했다. 임대차 계약. 근데 누가 안 비워주더라? 소유자가 자기가 이사갈 집이 비워지지 않았다고 해서 비워주지 않고 있다. 그럴 때는 이제 다른 집을 구해야지. 그런 경우는 임대차 계약 무슨 제, 해제. 그걸 무슨 착수 전에는 이행, 그래서 계속적 계약에는 관계없다. 고 출치고, 4번. 출치고, 출 땡겨서 무슨 착수 전, 이행 착수 전에는 무슨 제, 해제. 나머지 1, 2, 3, 4, 3, 5는 맞다. 그 다음에 계약 해제의 사유로 볼 수 없는 거. 여러분,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 거. 대라. 빨리. 니은. 니은은 왜 해제권 발생 안 하노? 집에서 안 풀어갖고 모르겠죠, 그지? 니은 왜 해제권 발생하지 않노? 위험 부담. 무슨 부담? 위험 부담. 뭐 없고, 해제 없고, 손해배상 없다. 꼭 기억한다. 그 다음, 부수적 불이행은 해제 없고,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그래서 해제권 발생하지 않는 거, 어느 거? 니은과 디귿. 그지? 그 다음, 최고 없이. 1번, 기억. 정기행위는 시간을 넘겨버리면 무슨 불능이나 마찬가지다? 이행불능. 뭐 없이? 최고 없이. 이연은 최고 후에. 이행불능. 뭐 없이? 최고 없이. 미리 거절. 뭐 없이? 최고 없이. 세 개, 세 개. 그지? 그 다음에 최고하지 않기로 특약. 최고 없이. 추안이, 보충을 추안이란다. 추안이 가능한 불완전이행은 최고 후에. 사정 변경, 원래는 여러분 5번 조심해야 된다. 시옷 조심해야 된다. 사정 변경 원래 해제 없다. 원칙. 예외적으로 있지만 원칙이 해제 없다. 갑자기 집값이 중도금 주고 나서 집값이 폭등하거나 폭락해도 뭐 없다? 해제 없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원래는 시옷은 뭐, 원래는 해제 없는데 예외적으로 해제권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뭐 없이? 최고 없이다. 원래는 사정 변경의 경우는 원칙은 뭐 없다? 해제 없다. 근데 예외적으로 해제 인정하는데 있는 경우 있는데 예외적으로 해제하더라도 뭐 없이? 최고 없이. 인정되는 경우는 최고 없이다. 그래서 최고 없이 되는 건 어느 거? 기역, 디귿, 리얼, 위험, 시옷. 그지? 맞습니까? 예. 그런 거. 자, 그 다음 갑니다. 4번. 갑의 건물의 을과 매매 계약. 여러분, 자, 갑의 귀책 사유로 을이, 해지, 이유로 해제한 을이 끊고, 을이 해제했습니다. 해제하면 뭐가 되노? 무효.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고 손해배상이다 말이지. 근데 해제해놓고 이행청구. 뭐 해놓고? 해제해놓고 이행청구.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됐습니까? 금반은의 원칙. 선행행위와 모순된 행위 금지. 다시 뭐? 금반은의 원칙. 선행행위와 모순된 행위 금지. 근데 우리끼리 하면은 뭐다? 사이코지. 무슨 코? 사이코. 뭐 해놓고? 해제해놓고 이행청구하면 무슨 코지? 사이코지. 그러면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래서 3번 맞고, 1번은, 1번은 내 핵심 단어. 가.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똑같다. 가등기 생각합니다. 가등기 대해서도 무슨 반이 아니다. 윗반이 아니다. 그치? 그 다음 무슨 불능? 2번 이행불능. 이행불능은 3개 3개 뭐 없이? 제공 없이.
최고 없이 이행 제공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그지? 그 다음 4번은 우리 착오에서 했죠. 해제했다 하더라도 다시 착오를 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 해제권 소 제기로서 해제하는 거. 해제하면 무효가 됐거든. 무효가 된 뒤에 소를 취하해도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 여전히 한 번 무효는 무슨 가지? 끝까지 무효. 무슨 가지 무효? 끝까지. 해제권도 소멸한다고 하고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 5번. 6번까지 하고 마치자. 그제? 5번, 2번, 미리 이행하지 않을 표시한 때, 3개. 몇 개? 3개. 뭐 없이, 최고 없이, 이행 제공 없이, 이행기 기다리지 않고 즉시. 그지? 어디에 미리 이행하지 않을 표시한 때. 그 다음, 6번. 6번은, 3번. 잔금일까지 대금 지급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해제. 실권 약관의 특약. 무슨 약관의 특약? 실권 약관의 특약은 잔금 날짜 도래해도 해제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무슨 제공이 있어야? 등기 서류 제공 있어야 자동 해제. 그지? 그래서 6번에는 의대 출처에도 잔금일 지급일까지 자동 해제 하는 것은 무슨 이행관계 있다? 잔금일에 무슨 이행관계 있다? 동시행 되겠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칩시다. 그죠? 예, 오늘 결성하지 않고 오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